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같은 농원에서 원전개발 선인장 두 포트를 구입해서 서로 다른 장소에 두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곧 다른 영상들도 하나씩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의 모습은 오늘 모습인데요. 이 과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주황색 꽃이 피는 원종 개발 선인장을 이렇게 두 포트 구입을 했어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여러 개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같은 농원에서 동시에 들인 두 포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베란다에 놓았고요. 하나는 거실에 놓았는데요. 지금 베란다인 이 장소는 햇볕이 아주 잘 드는 대신에 밤에 온도가 굉장히 낮게 내려갑니다. 3월 초인 경우는 베란다 온도가 영상 10도 이하로도 여러 번 내려가는 날이 많았어요. 지금 보이는 곳은 거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은 햇볕이 거의 들지 않지요. 거실의 장소 중에서 햇볕이 드는 곳에는 다른 식물들이 지금 현재 놓여 있고요.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은 지금 보이는 장소에 놓아두었고요. 햇볕이 없는 대신에 밤에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서 낮은 저온에 노출되지 않게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난 후의 모습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거실에 있었던 왼쪽 포트의 꽃봉오리가 훨씬 크게 부푼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에 흙의 색깔을 보면 왼쪽은 좀더 색깔이 연하지요. 오른쪽은 이렇게 아직 습기가 조금 남아 있고요. 왼쪽은 좀더 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둘의 비교 실험이라서 물을 동시에 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은 난방을 하기 때문에 밤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조금 건조합니다. 그래서 용토의 물이 빨리 증발을 하였고요. 지금 물을 다르게 주면 둘을 비교하는 실험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면으로 위에 흙까지 젖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른쪽은 습기가 많이 남아있는 용토라 물의 높이를 조금 더 낮게 하고요. 왼쪽은 물기가 많이 없어서 물의 높이를 조금 더 높게 했습니다. 저면하고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꽃봉오리의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왼쪽은 용토도 많이 건조한 상태이고요. 또 거기다 추가로 꽃봉오리 무게까지 있어서 입장이 조금 더 왼쪽이 처져 있습니다. 이곳은 이틀 전의 모습인데요. 오른쪽이 먼저 이렇게 꽃잎을 열고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저면했지만 이미 꽃을 피우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입장은 아직 처져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지지대를 추가로 좀더 세워주었습니다. 왼쪽은 아주 짱짱하게 입장들이 서 있지요. 그래서 개발은 꽃봉오리가 있을 때 용토를 너무 말리면 안 돼요. 조금 꾸덕꾸덕 마르려고 할때 수분을 계속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용토가 너무 물에 잠긴 것처럼 가습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 모습인데요. 뒤에 있는 냉해 입었던 개발 선인장도 이렇게 탱탱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핑크꽃이 피는 원전 개발 선인장도 이렇게 꽃봉오리를 부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빨간 꽃이 피는 원종 개발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핑크 꽃봉오리랑 주홍색 꽃봉오리랑 꽃봉오리 색이 조금씩 다르지요. 부풀기 전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부풀고 나니까 확연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입장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몇 개씩 핀 것도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한 입장에 두 송이 꽃봉오리도 부풀고 있는데요. 가재발 선인장보다 원종개발 선인장은 한 입장에 꽃봉오리가 여러 개 있어도 꽃봉오리가 모두 필 확률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영양과 물 보충만 잘해주면 모두 꽃을 피울 거예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여기에도 두 개가 모두 동시에 부풀지요. 여기에도 두 송이가 이렇게 예쁘게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 송이가 동시에 부풀고 있고요. 여기에도 모두 두 송이씩 부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꽃봉오리를 따내면 개발이 무리하지 않고 입장이 조금 더 덜 처지는데요. 그 대신 꽃을 조금 덜 보겠지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세 송이 꽃봉오리가 모두 부풀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네 송이가 동시에 부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요. 그 대신 아마 개발선인장이 많이 무리를 해서 입장이 많이 마르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나서는 맨 위에 입장은 좀 따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분갈이를 할 때 입장을 좀 따내고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빨강색 꽃이 피는 원종 개발 선인장인데요. 아래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이유는 나중에 실험 결과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꽃봉오리 비교 실험한 영상에 있는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꽃봉오리를 따내지 않아도 회복하면 모두 이렇게 탱글탱글 잘 성장을 합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자면 개발 선인장은 꽃봉오리를 부푸는 데는 양질의 햇볕보다는 따뜻한 온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둥근 선인장은 꽃봉오리 상태에서 볕이 부족하면 꽃봉오리를 부풀리지 않고 시들어버리는 선인장도 있습니다. 거실에 있던 이 개발 선인장도 어제부터는 베란다로 나가 있습니다. 꽃봉오리는 부풀었지만 꽃을 피우는 데는 아무래도 햇볕이 중요하겠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베란다에 놓을 예정입니다. 꽃이 이렇게 가득 피니까 너무 예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주홍과 뒤에 있는 핑크색 꽃도 너무나 기대가 돼요. 또 다음에도 꽃이 가득 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